나는 조금 지쳐 있었다. 그러나 지친 일상에서 조금 비켜났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때가 있다. 여러분의 마지막 휴가는 언제였나요? 우리 아들 김두하 본다 조성해 황소 그림 주석 부산에 가는 길입니다. 모처럼 휴가를 냈거든요. 나줘 그럼 내 사탕 내가 먹게. 안 돼. 왜? 어, 안 먹는다며. 안 먹고 그냥 버릴래. 아 버리는 것 내가 아빠 주는 거 안 돼? 왜 아빠 안 줘? 아빠 이? 나 혼자 먹을 건데 같이. 아 그래. 아무래도 소담이는 듀엣은 힘들 것 같아요. 아빠가 삐까뿌 해봐. 삐까뿌? 삐까뿌. 삐까뿌. 오미? 삐까뿌. 어디 갔지? I see you.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다. 괴테가 좋은 말 참 많이 하네요. 우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진 못했지만 우리의 여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엄마 비밀 이야기 하나 해줄 거 있어? 엄마랑 아빠랑 처음 어디서 만나는 줄 알아? 미국에서 만났어. 미국에서. 여기에서 코코멜론 만났어. 소담이는 미국에 가면 코코멜론이 산다고 믿어요. 다리 방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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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귀? 소담이 누구 제일 보고 싶어? 퍼펙트를 보고 싶어? 어때? 힘들어하는 소담이를 위해서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. 손을 쭉 뻗어야 되는 신기한 자판기도 있었고 소담이가 하고 싶은 두더지 잡기도 있었습니다. 우리의 어릴 적 추억들이 그곳에 있었고 소담이는 그곳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.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휴게소는 참 좋은 곳이네요. 하루 5시간 내내 차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어쩌면 지루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조금 졸린 소담이와 꼭단발을 한 소정이와 이제 곧 태어날 포포와 함께라서 그런지 꽤나 즐거운 5시간이었습니다. 마크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때로는 휴식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이다. 마크 블랙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무지하게 좋습니다. 이번 여행에선 특별히 뭘 하지 않기로 했어요. 그냥 모래나 조금 만지고 통닭이나 조금 뜯고 셀카도 좀 찍고요.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먹어야죠. 아 여기 무인도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됐고 무인도에 너무 흥미로운 거 아니야? 헛소리도 빠질 수가 없겠죠. 혹시 어디서 부여를 되셨어요? 어? 펜실베니아 호에서 혹시 생존자? 멘트 좀 쳐봐. 내가 유튜버야? 내가 또? 그러니까 여기는 일광해수욕장.
특별히 뭘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. 저 솔직히 이런데 처음 와봤습니다. 아니 집안이 수영장에 딸려 있더라고요. 와우. 뭐 그래서 맥주도 한잔 마셔봤습니다. 멋있게. 처음 와보는 오션뷰라 그런지 우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. 소담이도 신기한가 봐요. 사실 우리 셋 다 신기했어요. 수영하는 법도 배웠어요. 엄마 수영을 어떻게 치는 거냐면 어떻게? 이날 우리 가족은 뽕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놀았습니다. 이야! 얘는 뭐야? 얘 러버야? 나는 개구리잖아! 확실히 자본주의 맛이 나쁘진 않네요. 다 됐을 거예요 이제. 소담아 우리 바베큐 맛있게 먹자. 일로 와서요. 두두두두 두두두두. 일로 와봐 소담아 일로 와봐. 자 얼마나 맛있게 드는지 보자. 자. 좀 탄 거 같은데? 뭐라고 써? 조금 탔어. 아빠 마음도 탔어. 이거 탄 거 아니야. 철이 없었죠. 이따구로 탄 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게. 역시 음식은 배달이지. 아니 누가 때 음식을 해 먹어. 먹자. 많이 먹자. 근데 맛있어? 이게 돼지국밥이라고 하는 거야. 이게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이라서. 엄마 되게 좋아해. 야채. 맞아. 그러면 라면 만드는 사람 거라고 해. 동그리. 오빠 너 삼겹살 얼마 삼겹살 하나 다 하는 거야? 아빠가 왜 라면 먹어? 근데 이거 차가운 물이잖아. 응? 차가운데? 차가운 거 너무 차가우면 오빠 아파. 감기 걸려. 원래. 엄마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있어? 부모님도 먹을 수 있어? 가 맛있는데 엄마? 맛있어? 라면 맛있어. 안 매워? 딱히 중요한 말 한 것 같진 않습니다. 아 맛있다.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내일 지나서도 내일 지나고 내일 계속 주말이야? 응. 방학이야. 그걸 방학이라 그래. 한 주일 내내 방학. 그런 거 엄마하고 소담이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좋지. 근데 이거 소담 혼자 할 수 있지. 자 이번에는 소담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입니다. 사장님 너무 잘하시네요. 예쁘지? 응. 딸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이야, 얌을 딱지게 바르는 거 좀 봐라. 선생님 이거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? 남자 사람도 할 수 있고 여자 사람도 할 수 있어요. 100점입니다. 100점. 잘했어. 이번엔 TV 차례죠?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아주 오늘 소담이가 개를 탔습니다. 아니 사실 저도 만화가 재밌더라고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 보니 어느새 잘 시간입니다. 그래도 셋이 자자. 요즘은 소담이가 저랑 안 자려고 그래요.
엄마만 찾거든요. 아빠가 이쪽에 쏟아지는 거야? 아빠 나 이거 필 거야.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하는데 아 귀여워. 아니 너, 그럼 나는 누구랑 자냐고요? 그 혼자가. 아니 진짜 같이 놀러 왔는데 나 혼자 자라고요? 나 진짜 속상해요. 잠자기 전에 노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. 소담이 요가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?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.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출이었어요.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소담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.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.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한가로운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의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. 여러분께 묻습니다. 여러분의 마지막 휴가는 언제였나요? 우리 첫 커플 이게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니? 첫 커플 살쪘어? 안 들어가지? 부었어. 애기 낳고 25살 내 손에 어울리냐고 이게 애들이 조폭 반지 꼈냐고 내가 진짜 몰감해. 근데 이거 어디서 줬는 줄 알아? 내가 어디서 줬어? 나 싱가포르에 들고 왔어. 아 싱가포르에서 울었잖아 그래도. 원래 알았다며. 근데 원래 알았지. 가방에 들어있었지. 가방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알지? 이거 내가 무슨 돈으로 산지 알지? 알지. 무슨 돈으로 산지? 무슨 돈으로 산지? 번 돈. 월급 타서 그 돈으로 그냥 전부 다. 월급 그때 얼마 받았는데? 60만. 무슨 월급? PC카드? 물류. 전 여자친구 아니야? 아니야. 나 사귈 때 물류 할 거 아니야. 그러네. 다른 이거 왕관이지? 이게 뭐야? 나 이거, 진짜 여보,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이거 왕관 무슨 브랜드인지 알지? 어, 크리스티나. 아니. 제인. 좀 더. 야. 근데 아무튼 우리 저희 뭐야? 설레임을 아니 전 여자친구 커플링
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래? 커트! 이번 휴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. 저에게 가장 큰 휴식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.